좋아요, 구독, 좋아요. 방프로 채널 여기서 절대 끌어당기거나 아니면은 내려오르는 애를 잡고 느슨하게 이렇게 감속을 시키시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, 방패 여러분.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. 잘 지내시죠? 네, 오늘은 이 퍼터를 가지고 와봤어요. 근데 퍼터 스트로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루하고 앞으로 좀 해나갈 테지만 오늘은 조금 더 리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냐면 리듬이 좋으면 숏퍼트가 좋아져요. 스트로크가 막 반듯하지 않아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. 프로들도 정말 반듯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개개인마다 아웃투 인이나 인투 아웃의 그 궤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꽤 있고 또 이렇게 인 코스로 간 만큼 다치지 않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대칭을 맞추는 건 컴퓨터처럼 될 수 없는데 그럼 프로들이 왜 퍼터를 잘하냐? 롤이 좋고 리듬이 좋아요. 리듬이 스트로크 할 때 빨리 들었다가 감속하거나 작게 들었다 뻑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롤도 불규칙하고 스스로도 굉장한 트라우마에 막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홀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약간 스트로크가 좀 비뚤어져 있더라도 리듬이 좋은 사람은 홀인이 잘 돼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리듬을 좋게 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좀 들고 왔어요. 오늘의 영상은 약간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만큼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우리 치 있는 거 보면요. 이런 유형들 많으실 거예요. 제 말로도 설명 방금 드렸지만 일단 크게 들었다가 살살 밀어치면 순간적으로 긴장해서 힘이 팍 들어가는 거는 많이 없겠죠.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정확한 이런 거리를 맞추시기 힘들 거예요.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듬만큼 가속이 돼서 일정하게 툭 떨어지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 시계추 운동처럼 부드럽고 스무스한 이런 걸 어떻게 만드셔야 하냐. 일단 이 그립 끝을요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. 그 다음에 배꼽 쪽에다 놓고 이렇게 흔들어 볼게요. 둘, 하나, 둘, 백, 다운, 백, 다운, 백, 다운, 백, 다운, 백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올라갈 때 살짝 멈춰지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들거든요. 올라가는 에너지가 내려오는 에너지로 바뀌면서 좀 바이킹처럼 위에서 약간 정지해 있다가 좀 이렇게 내려온 느낌이에요. 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여유가 이 위에서 살짝 느껴져요.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래서 이렇게 딱 잡으시고요. 퍼팅 연습 집에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거 하시기 전에 이걸 이렇게 하면서 느껴보는 거예요. 똑, 딱, 똑, 딱, 똑, 딱, 똑, 딱, 똑, 딱, 똑, 딱, 이렇게. 그래서 이 리듬을 먼저 많이 느껴보시고 그거를 조금 더 입혀서 나의 스트로크에 입혀서 연습을 하신다면은 굉장한 도움이 되죠. 뚝딱 여기서 절대 끌어당기거나 아니면은 내려오르는 애를 잡고 느슨하게 이렇게 감속을 시키시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듬만큼 탕 치고 나가는 거죠. 다시 듬만큼 탕. 왜? 이렇게 흔들렸을 때 위에서 살짝 머무는 요 시간 다음은 계속 꾸준한 가속. 갔다가 가속. 꾸준한 가속. 듬만큼 무게 따라 가속. 요런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 끝에를 잡고 지금처럼 시계추 운동을 해보면서 나의 몸이나 어떤 눈이나 그런 모든 감각에 이런 리듬을 좀 한번 익히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보셨다면 들어가서 이렇게 참 쉽죠? 자, 오늘 알려드린 이 퍼터 리듬을 잡는 방법 많은 프로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니까요.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크게 들었다가 감속하시거나 작게 들었다가 세게 치거나 이렇게 거리 조절에 좀 힘드시고 리듬이 불규칙한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더 좋은 퍼팅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방프로 채널 레슨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도 퍼터를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좀 정리 좀 해서 올게요. 감사해요. 뿅.